조금 아까 애견용품 점에 가서 용품 리뷰를 했는데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용품들을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 자,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반려견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. 그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보호자님께서 좀 뭐 교육이나 이런 데 뭔가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 후에 이 반려견과 보호자님께서 지금 당장 사용하실 수 있는 줄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초크체인인데 초크체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반려견이 이렇게 목을 꼈을 때 이런 식으로 당겨지는 거를 이제 초크체인이라고 해요. 보통은 이제 초크체인을 이렇게 지금 넣어가지고 이제 반려견들이 좀 더 자극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게 사용하는 게 초크체인이죠. 왜냐면 이거는 보통 교육이나 훈련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품이기 때문이에요. 목이 졸리도록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빼서 이렇게 자극만 좀 줄 수 있도록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 사용하는 거를 비추천해요. 왜냐면은 반려견들이 이 초크체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1주, 2주, 한 3주까지는 행동이 많이 감소가 돼요. 보호자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들이. 그런데 한 3, 4주가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그 이상 행동이 더 강화되는 경우들도 많아요. 사람이든 동물이든 맞다 보면은 맷집이 세지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초크체인이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나름대로 더 행동이 강화가 되고 또 있으면 있는 나름대로 또 긴장해서 또 행동이 더 과격해질 수가 있어요. 이 초크체인을 사용할 때는 정말 적절해야 돼요. 하지만 보호자님들께서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게 이거를 처음 접했고 또 여러 반려견을 교육해본 게 아니니까 당연히 문제가 날 수밖에 없어요. 이 초크체인을 잘못 사용했다가 실질적으로 병원까지 간 사례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초크체인은 정말 전문가 상의하에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기 전엔 정말 신중히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번도 교육 때 쓰진 않았어요. 이번에는 H형 가슴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정말 제일 추천하는 가슴줄 중에 하나예요. 이 가슴줄 같은 경우에 이제 반려견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발 넣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넓어요. 그래서 반려견이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고 뒤에 있기 때문에 반려견의 이 압박이 적어요. 보통 제가 강아지 방문 훈련을 다니다 보면은 압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려견들이 잘 긴장하고 짖게 되는데 H형 가슴줄로만 바꾸기만 했는데도 반려견들의 이 산책 시 짖음이나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이제 긴장해가지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줄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줄이고요. 그런데 제가 H형 가슴줄을 추천을 해주고 보호자님들께서 간혹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. 바로 이 지금 보이시나요? 이거 밑에서 보면은 H처럼 보이지만 짜라란 뒤에 지금 줄이 하나 더 있죠? 절대 H형 이건 나오지 않아요. 십자가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바로 이 부분 이 H형 가슴줄은 맨 끝에 달려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중앙에 지금 달려 있죠. 그래서 반려견은 좀 압박이 좀 심할 수가 있고요. 아리에게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우선 아래로 들어가요. 이렇게 아래로 지금 벌써부터 아래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리가 살이 쪄서 이게 잘 안 잠기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뭐 줄이 H형 가슴줄이랑 정말 확연한 차이를 보여요. H형 가슴줄은 우선은 이렇게 목으로 걸어주는 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면 되는데 지금 사이즈가 이거는 다리에 비해서 좀 큰 사이즈예요. 장착하는 부분이 이거는 끝에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있던 이 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해 있었어요. 이런 식으로 중앙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사이즈를 쓴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겨드랑이에 지금 꽉 껴요. 이게 물론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는데 이 줄은 사이즈가 넓다 하더라도 줄이 텐션 됐을 때
다시 이거를 딱 조여요.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올바르게 산책 줄과 하네스를 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이번에는 유선형 가슴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보통 대형견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골든리트리버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이걸 애용해 주시더라고요. 이 줄 같은 경우에 다리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선이 정말 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좀 반려견이 그래도 보행하거나 아니면 착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제작이 된 것 같고 반려견이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또 보호자님 착용하기도 쉬운 줄이라서 제가 또 추천을 하나 더 드리고 싶네요. 이 줄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머리를 쑥 넣어요. 쑥 넣고 그리고서 다리를 이렇게 옳지 다리를 이렇게 딱 넣으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딱 되는데 이제 이거를 딱 당기면은 보아요. 여기 보면은 충분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 가슴에도 압박이 최대한 되지 않게끔 이렇게 줄이 나왔어요. 이거의 굳이 단점을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이거예요. 바로 이게 지금 보면 또 이렇게 해서 압박되죠. 이 줄이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압박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반려견들이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이 부분은 단점일 수 있어요. 그런데 반려견도 그렇게 뭐 불편해하는 줄은 아니에요. 많이 또 보호자님께서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 유선형 가슴줄과 그리고 H형 가슴줄 이 두 가지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. 우선은 짧은 줄과 그리고 긴 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지금 보시면 진짜 길죠? 이 짧은 줄을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반려견은 짧은 줄이 맞는 거예요. 이 짧은 줄이 맞는 거의 케이스는 좀 산책을 하다가 너무 좀 겁이 많아. 그래서 보호자님 좀 근처에만 좀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좀 냄새 맡는 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막 소심한 친구들한테는 이런 짧은 줄로 보호자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리드되는 산책을 해주는 게 더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줄 때문에 소심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.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긴 줄이 맞아요. 왜냐? 이 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가도 텐션되고 조금만 가도 텐션되고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 또 후각 활동을 오래오래 하는 친구들 그리고 자주 하는 친구들은 저는 거의 3m 줄을 추천해요. 반려견들은요 사실 안전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리가 있어요. 그 거리가 3m에서 5m인데 보호자님과의 거리에서도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3m란 말이에요. 거의 3m 이상부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줄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. 보통 이제 산책을 하시다 보면 자동줄 많이 쓰시는데 자동줄은 뒤에서 계속해서 스플래시 때문에 텐션을 해요. 쉽게 말하면은 좀 산을 타는데 보호자께서 스스로 산을 타는데 뒤에서 자꾸 누군가 옷깃을 계속해서 땡겨요. 이러면 정말 짜증나고 불편하죠. 이거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그 자동줄은 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동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산책 시 지짐, 산책 시 흥분, 산책 시 사람한테 달려들고 보호자님께서는 우왕좌왕하는 게 그게 플래시 줄이라서 보호자님도 컨트롤이 힘들어요. 라니 생각나시죠? 라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니 보호자님께서 자동줄을 쓰시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산책 뭐 하네스나 뭐 줄 이런 거 다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자동줄도 충분히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자동줄에서 3m 줄로 바꿨고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어요. 자동줄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네. 누르고 해야지 멈춰지고 그쵸 그쵸. 근데 얘는 그냥 잡고 있으면 멈췄어요. 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고 줄이고 풀 수 있고 그런 얘는 엄청 길어졌으면 이걸 놨다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그때 애가 충격을 받고 충격을 불편해하고 네. 또 거기서 예민해하고 네. 진짜 일주일만 사용해보세요. 저도 한 3일, 4일까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자동줄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. 근데 딱 일주일 되니까 이제 자동줄을 지금 못 써요. 네. 그치? 다리야? 다리가 지금 뒤에 있는데 네. 오늘
산책 용품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산책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이런 용품 리뷰, 담백하고 정말 전문성 있는 이런 리뷰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만날 텐데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.